여기 이 세계로 전생한 히키코모리가 있습니다. 이 세계로 가면서 얻을 수 있는 특전으로 능력 같은 게 아닌 여신 아쿠아를 고른 주인공 사토카즈마는 여신과 함께 개쩌는 이 세계 생활을 보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 여신은 별 도움도 안 되고 술만 밝히는 인여신이었는데요. 어찌됐지 몸만 단단한 변태 크루세이더 다크니스와 마력량은 어마어마했지만 폭렬 마법 한 방을 쏘면 재기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는 나사 빠진 아크 위저드 메구민과 함께 모험을 하게 됩니다. 카즈마는 비록 최약체 직업인 모험가에 도움 안 되는 동료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특유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얍삽함으로 마왕군 간부는 물론 최근에는 한 마을까지 구하게 되죠. 실적은 엄청났지만 카즈마는 최근 현태에 제대로 빠져있습니다. 저도 기대르노 카즈마. 와타시노 시와시와. 카즈. 어? 타이요. 아침 대바람부터 슈아슈아를 찾는 인여신을 뒤로하고 마을 길드에서 또 현태에 빠져있는 카즈마. 그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파티원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죽게 쉬어도 어머. 어? 갑자기 출가를 하겠다는 카즈마. 정신이 나가버린 파티원들에게 이미 질릴대로 질려버린 카즈마였기 때문에 그런 결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마왕군을 무찔렀다면 부와 명예 그리고 어여쁜 여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삶, 그런 것을 꿈꿨던 카즈마이지만 정작 얻은 것이라곤 마왕군을 무찌르면서 마을을 부숴먹었기 때문에 생긴 빚과 오크에게 덮쳐지며 맞이한 정조의 위기 그리고 마음의 상처뿐. 命知らずの卒業か。可能性は無限大だからな。ありがとう。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겠는 이 우락부락한 남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시 굳히는 카즈마. 참고로 이 근육질 남자분 모험가도 뭣도 아닌 배짝의 장인입니다. 아무튼 카즈마는 길드에 문의 후 진짜로 절에 들어가기 위해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길을 나서기 시작하죠. 두후요리모 여와라카 멘탈의 카즈마상가 있대모 세탁력은 나인데스케.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메구민은 애들도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바로 성희롱 갈겨버리는 우리 노빡구 카즈마씨. 메구민은 바로 빡 돌았는지 카즈마의 결심 따위 저 바위처럼 날려버리겠다면서 큰 바위를 향해 폭렬 마법 익스플로전을 갈겨버립니다. 그리고 폭렬 마법밖에 쓰지 못하는 메구밍은 바로 모든 마력을 폭렬 마법에 쏟아붓고 녹다운해버리는데요. 결국 메구밍 때문에 더 이상 이동을 하지 못해 이 근처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날 밤 아쿠아와 다크니스가 잠에 들고 메구밍과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카즈마. 메구밍은 카즈마 덕분에 폭렬 마법을 더 갈고 닦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뭔가 분위기가 거시기해지는데요. ずっとこのまま민나で一緒にいられるといいですね. 야다! 아니 그래 아마즈빠이! 어째서 메구밍은 카즈마의 손을 잡은 것인가? 역시 카즈마는 전성기가 도래했던 것일까요? 이 달콤 씁쓸한 몽글거림에 카즈마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뇌 풀가동을 조져버리는데요. 서소와레 덴노! 기노키토 세리프노 히토츠데모 예바이노 예르다 손다모! 비와보이나 맨나! 카즈마는 몇 년간 집안에 틀어박혀있던 의지박약 히키코모리. 여성과 손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출가를 그만둘 이유는 충분했죠. 이대로 메구밍과 달달한 시츄에이션을 이어가 잠을 퍼질러 자고 있는 메구밍 덕분에 출가의 길은 계속 이어지고 다음날 절로 가기 위해서는 몬스터가 득실되는 숲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차분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던 중 부상을 입은 불쌍해 보이는 한 소녀를 마주한 카즈마 파티. 아쿠아는 저 아이가 다쳤다면서 걱정하며 치료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호들갑 떨어버리는데요. 하지만 이 부상을 입은 소녀 카즈마의 적 감지 스킬에 제대로 걸려들어버립니다. 네, 대조부? 아래, 기타이시타 몬스터다. 저 소녀는 안락소녀라는 식물형 몬스터로 지나가는 여행자에게 강력한 보호욕을 일으키는 위험한 몬스터였죠. 곁으로 가면 엄청 안심하며 미소를 짓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내버려둘 수 없게 되는 악질 몬스터였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한 모험가를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아 양분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카즈마의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몹쓸 파티원들은 네 카즈마 난가 와타시 아노코니 히히를 가게다 하겠다이 기분난데스케도 카즈마 카즈마 낙기다이소나노 히신이 타이테이르노데스가 그냥 개샥 마위에이로 안락소녀한테 달려가버립니다. 그리고 안락소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카즈마의 말대로 이 안락소녀의 붕대는 진짜 붕대가 아니라 으태한 모습이었죠. 보호욕으로 여행자들을 붙잡아 아사시켜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안락소녀. 지금 얘네처럼 다른 모험가들도 걸려들 수 있으니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카즈마는 바로 칼을 뽑아드는데요. 코르스... 샤베르노카...
뭐 5마일만에 소나비대 오려 믿나? 다크니스는 눈물을 머금고 카즈마를 막아서고 메구밍은 알 수 없는 동작으로 안락소녀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아쿠아는 자신의 여신 머시기 파워로 카즈마를 침묵시켜버리겠다면서 안락소녀를 안심시키는데요. 아니 쟤 몬스터라고요 님들아. 거기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안락소녀. 파티원들의 만류와 안락소녀의 불쌍한 표정을 보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카즈마. 겉보기에는 진짜 사람과 똑같았기 때문에 마치 살인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버리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퇴치를 안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 그렇게 고민하는 카즈마에게 아쿠아는 또 대도 않는 조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난데 쪼갠다. 잉여 인간의 사고방식을 주입하는 아쿠아. 고민하는 카즈마를 본 안락소녀는 자신이 몬스터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게 카즈마라서 다행이라는 안락소녀.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다음에 몬스터가 아니라면 좋겠다면서 눈물을 떨굽니다. 이런 소녀의 눈물을 보고 카즈마는 차마 퇴치할 수 없었죠. 그렇게 결국 다시 가던 길을 가는데요. 놓아주든 쓰러뜨리든 뒷맛이 쓸쓸한 몬스터는 처음입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인간과 이야기했다고 했으니 아직 안락소녀는 희생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이런저런 생각을 곰곰이 하던 카즈마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갑자기 파티원들을 냅두고 다시 안락소녀에게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절까지 이어지는 길. 카즈마는 안락소녀에게 사람이 지나가도 손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생각입니다. 그 대신 매일 절에서 양분이 될 만한 것을 가져다 주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도착한 안락소녀가 있던 장소. 뭔가 상태가 이상합니다. 아까와는 180도 다른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는 안락소녀. 카즈마는 십정색 빨고 바로 숲으로 숨어들어가 안락소녀의 상태를 살피는데요. 혀를 차면서 혼잣말로 카즈마 일행에 뒷담화하고 있는 안락소녀. 죽일 거야? 라는 그 불쌍했던 말도 다 개구라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연기를 체크하는데요. 연기하다가 카즈마한테 딱 걸려버렸습니다. 게다가 아직 인간을 보지 못했다는 말도 당연히 개구라였는데요. 땅속에서 해골이 되어버린 무언가를 꺼내더니 다음에는 꼭 성공하겠다면서 또 개거지같은 재수대가리 없는 표정을 지어버리는 안락소녀. 이 새끼를 살려둘 이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안락소녀를 퇴치하고 멘붕 제대로 와버린 카즈마는 이제 저리고 뭐고 다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뭔가 세상의 불합리함을 제대로 맛본 느낌인데요. 카즈마는 동료들에게 돌아가 바로 그냥 얼른 집에 가서 쉬자고 말해버립니다. 카즈마 파티는 앞으로 제대로 된 모험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짧게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입니다.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은 이번 24년 2분기 신작으로 3기를 방영 중인 이세계 개그 애니메이션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내용은 그 3기의 1화로 아마 전작들을 안 본 분들이라도 개꿀잼으로 시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키코모리인 카즈마가 잉여신과 함께 이 세계로 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낭만 없어버리는 개꿀잼 개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앞서 간략하게 요약해드렸던 마왕군을 무찌르는 이야기, 홍마 마을을 구하는 이야기들도 뻘하게 웃겨서 안 보신 분들에게 꼭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개그 요소들이 적절하게 섞여 진짜 보는 내내 웃으면서 본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세계물이에요. 1기 2기 극장판 순으로 시청하시고 이번에 나오는 3기를 시청하시면 되는데 모두 10화 정도의 분량으로 분량도 길지 않고 내용 자체도 가볍게 보기 딱 좋으니까요. 꼭 한번 시청해보세요. 그리고 이 작품만큼 성우들이 미친 연기를 펼치는 작품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짜 성쾌일치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미친 개그 연기를 펼치는데 그것만으로도 볼 가치는 충분하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제가 리뷰한 1기 1화 영상 지금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시청해보시고 본편도 시청해보세요. 개꿀잼 개그 이세계물이 보고 싶다, 개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